또밥안 먹고 왔지? 아니요. 맨날 고개 옆으로 이거 에 있다 뭐 아냐? 어? Where? 그다음 with 함께 이하고 sit with 함께 No, sit cat. Granny cat. No, 뭐라고? 그래, 앉다. 아이는 이 Sit. 플라워. 뜻 빨리 얘기해줘. 뭐 이렇게 한참 걸려? 꽃, OW. 아우, 이는 flower, 야, flower. 응? flower라며, flower. 그럼 이는 얼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얼, flower, flower.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가 되는지 생각 안 하고 공부하고 있죠. 계속해서. 플랜 뜻은 오케이. 이거 방금 전에 제가 할때 플랜 아니라고 내가 막 설명했어. 응? 저 뒤에 앉아가지고 폰 없다고 멍 때리고 있었지. 그래 뭐멍 때리고 있는 건 좋아. 응? 근데 얘는 플랜이 아니라고. 어? 이게 플랜으로 들리냐? Plane, plane. 이게 플랜으로 들려? 뭐라고? 플레인이다 플레인. 뭐 삐딱하게 하고도 에이 하고 있다. 아이?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A 내고 있죠. 뜻은 모르겠어요. 비행기잖아요, 비행기. 플레인. 4. That, OU는 or 소리 내면 R은 뭔 소리 낼 건데? O, for, or 이러냐? for, or 이래? OU가 무슨 소리 내냐고 물었습니다. 어? 오어 소리 냅니까? for, 입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OU는 O 소리 낸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for잖아요, for. Four. 다음 플라피 이것은 뭐 이렇게 뭐 지금 4학년 아니야? 어? 4학년이 이렇게 단어랑 뜻이랑 연결을 못해도 되는 거야? 어? 플라피 헤드 할줄 알았어. 자랑이냐? 플라피 헤드 뭐예요? 헐렁아이냐, 헐렁아. 오는 와이는 그래서 합쳐서 플라피 어디 가셨슈? 응? 뭐라고요? 응? 또 우거우거 시작했다. 뭐라고요? 읽지도 못하고 뜻도 모릅니까? 뭐 하러 왔냐, 학원에? 어? 뭐라고? 배우려고 왔어? 여기에 요즘 배우러 올 때는 그 공부하고 와야 되는 게 트렌드 아니야? 온라인 수업인데?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 친구도 많은데? 어? 얘는 friend. I는 뭐 하냐? 어? 밥안 먹고 왔냐고? 응? 아이가 애 되니까 합쳐서 소리는 뭐가 되고, 프렌드가 되고, 뜻은? 응? 읽으니까 뜻이 생각나네? 왜 그럴 것 같아? 어? Friend. 남, family. A는? I는? Y는? 합쳐서 family, 가족. Have fun. 개가 개가 A는? A, U는? 오케이, 안녕.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파이어. Fire. 불. 불. I는? I. 네. Play. 놀다. AY는? A, E, play. Play. 그다음 her 무슨 그녀의 Hat. 자, A는 wave 무슨 파도 또는 흔들다. A는 A. Lee, 무슨? 응? 이건 flea가 아니고 fly입니다. fly. 무슨? 그래도 뜻을 모르겠다. Y는? fly 뜻 아직도 모르겠어요? 날다도 날다. 그다음 뭐고? 바인드. 오케이. 뜻은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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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는 E. I는 합쳐서 behind. 뜻은 뭐뭐의 뒤에. Behind. Behind. Frog. 개구리. 오는 오, frog. 펜스. fence 무슨
in. 에, seen. 합쳐서 fence. fence 뜻은 울타리. Fence. 그리고 flag. flag 깃발. A는 에 flag 깃발. Flag. 홀드. 잡다, 붙들다, 들고 있다. 홀드. 오는 합쳐서 Hold. hold. some 조금의, 약간의. 오는 어, 그렇지. 잘하네. 에이, 뜻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 다음번에 이렇게 모르면은 쓰기 숙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문장 보고 또 말하기. 엄마야? 이거 아닌데? 오케이, 가볼까요? The baby's cup. 그 아기의 컵. 이걸 점 찍고 이렇게 했으면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성모야, 이렇게 점 찍고 했어. 성모야, 이렇게 점 찍고 했어. 무슨 뜻이래? 뭐래? 무엇, 무엇, 의이라 그랬죠? 아, 마스크 때문에 을로 드린 거야? 뭐뭐의 악, 알겠습니다. 뭐뭐의 아기의 컵. 뭐였더라? The baby's cup. A cup. A cup. A bird. 엄마리의 새. 얘는 그러니까 bird. A bird. A bird in a cup.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bird가 최고, 컵이 컵인데, 우리말 뜻은 이너컵의 뜻이 뭐예요? 컵 안에 있는 이겠죠. 컵 안에 있는. 무슨 씨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너컵이 어떤 씨가 길어지면 우리말하고는 달라져요. 우리말은 어떤 시가 항상 앞에 있지만 영어에서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뜻에도 선생님이 그 표시를 해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어, bird in a cup. 이렇게 해가지고 in the cup이 아니고 in a cup이었죠. A bird in a cup. An angry bird. 준비 다 됐어? 10개씩 해야 돼. 뭐라고? 화가 난 새.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앵그죠, 앵그. 앵그리. Angry bird. 뭐였더라? An angry bird. A frog. 한 마리의 개구리. 다음. A frog in a cup. cup 속에 개구리. 뭐였더라?
인더 아니었지 않나 아까? 또 늘어지고 있다. 뭐라고? 처음부터. 뭐라고? bird야 이게? 헤이, 너다 죽어간다. 뭐라고? 여기 bird야? 어? 이상하지 않냐? 어? 크게 하라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서 뭐? A frog in a cup. 오케이, 시간 제한을 초과했습니다.